안녕하세요. 네, 식품화학을 맡게 될 이정선입니다. 네,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식품위생지 관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식품화학은요, 이거 밖에도 식품과 관련된 자격증, 뭐 식품기사나 식품산업기사 또는 면허증, 위생사, 영양사하고도 관련 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부를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은 좀 폭넓은 공부를 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식품화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화학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하시고, 또한 내용도 굉장히 방대해서, 저희 학교에서 보니까 좀맨 처음부터 이게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식품은 식품 관련된 화학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좀 조리과학과 관련된 굉장히 재밌게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화학자가 돼서 겁먹지 마시고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손쉽게 이해가 좀 빠르고요.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식품화학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힘들어했던 과목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과목으로 여러분들 바꿨으면 좋겠고요. 아마 바쁘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식품화학 관련 공무원 시험에서는 주로 20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챕터 1부터 챕터 14까지, 유독 독성문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책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각 챕터마다 내용이 많다고 해서 뭐 여러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문제. 내용이 작은 걸한 문제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각 챕터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많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또 내용이 적다고 해서, 간단하다고 해서, 뭐,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1장부터 14장까지 다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준비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만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반복하시다 보면은, 지문이 어떤 문제가 뭐 어렵게 나오거나 또는 지문이 시사적인 문제, 뭐 새로운 학습 문제가 나오더라도 거기 공부했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또한 그 여러분들 강의 들으실 때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예습은 여러분 쓰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습은 저랑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되실 것 같고, 복습은 대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도와주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거나 이렇게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의 만의 공부 방법, 그러니까 노트를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보시거나 아니면 계속 리마인드를 보시거나 하셔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되는 거지, 저것만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머릿속에 남는 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짧은 시간에 최대 효과를 노리시려면요, 그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복습을 반드시 가지시라는 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요. 자,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최대 효과를 하도록 해요. 저도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도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분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수분에서는 자, 세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처음. 자, 수분에 결합수, 유리수가 나옵니다. 자, 유리수, 결합수. 유리수, 결합수. 자,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수분활성도가 나옵니다. AW 수분활성도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식, 간단한 공식 문제 푸는 그 문제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자, 등온 탈습 곡선이 나오죠. 등온 탈습 곡선. 요세 가지만 알면요, 수분 파트는 거의 네,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 중심으로 자,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죠. 자, 먼저 자, 수분이라고 하면 간단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당연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자, 식품에서 용매 역할을 하고 있겠죠? 녹일 수 있는 역할. 자, 소금이나 설탕을 녹일 수 있는 용매 역할을 하고 있겠죠? 두 번째, 영양물질 산소 노폐물의 운반체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그냥 긴장 푸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뭐야? 삼투압 조절 열의 전달선으로도 관련이 있겠죠? 자, 네 번째. 단백질을 콜로이드 용액으로 만들어서 가역적인 졸. 여러분, 식품학에서는 네, 관련된 용어가 나옵니다. 그 용어를 제가 집어 드릴 때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졸과 젤.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건데요. 자, 졸 어떻습니까? 졸졸졸 흐르죠? 액체의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젤은 어떨까요? 젤라틴, 젤리가 생각나지 않아요? 자, 졸과 젤. 자, 수분과 관련
관련돼 있는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생체 구분자 유지 구조를 유지하는 데 수분이 쓰이죠. 여기부터는 굉장히 그 알고 있는 우리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부터 보시죠. 자, 자유수와 유리수 굉장히, 자유수와 결합수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자유수는 뭘까요? 영어로 freewater입니다. 자유수, 결합되지 않는 굉장히 자유로운 물이고요. 자, 결합수는 말 그대로 결합수, 뭐랑 관련돼 있고요. 무슨 과목이에요? 식품 과목이죠. 식품과 수분이 네, 결합된 상태, 탄단지와 결합된 상태가 바로 네, 결합수입니다. 자, 어떤 게 더 무거울 것 같아요? 당연히 결합수가 무겁겠죠. 자, 천천히 보시죠. 자, 자유수 볼까요? 식품 중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물, free water라고 했습니다. 자, 결합수, 얘는 뭐였었어요? 물이 탄단지랑 같이 결합된 물이라고 했죠. 자,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자, free water, 자유롭기 때문에 뭘까요? 네, 건조 오징어 또는 분유 같은 경우 어떨까요? 수분이 네, 증발됐죠. 이럴 때 마음껏 증발할 수 있는 거, 또는 자 물을 끓였을 때 쉽게 끓일 수 있는 것, 이거는 바로 뭐예요? 프리워터, 자유수에 속합니다. 자, 반면에 결합수는 뭐라고 했었어요? 결합돼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네, 자 얘네들을 건조 오징어나 분유처럼 드라이 시켜도, 수분을 증발시켜도 식품 속에 남아있는 물이 바로 결합수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분유 같은 경우에도 물이 없을 것 같죠? 자, 하지만 분유 같은 경우에도 4% 정도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나머지 4%가 증발되고 남은 4%가 네, 이건 더 이상 증발하지 않는 식품 중에서 결합되어 있는 상태, 결합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조 오징어, 자, 물이 없을 것 같죠? 수분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안에도 결합수가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발할 수 있다? 네, 없습니다. 뭐가? 결합수가 증발할 수 없다. 또한 끓여도 끓일 수가 있을까요? 잘 끓이지가 않는 것이 바로 결합수고요. 자, 얼리면 어떨까요? 쉽게 얼을 수 있다. 이거는 free water, 자유수고요. 잘 얼지를 않는다. 이건 뭘까요? 알다시피 결합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더 밀도, 비중이 무거울까요? 자, 여러분, 밀도라는 비중인 단어가 나왔죠? 뭐 부피분의 뭐 질량, 그런 거 좀 나중에 하시고요. 여러분, 쉽게 접근하세요. 쉽게 접근하셔야지만 15장 유독 성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긴장을 푸시고, 자, 여기서 나왔던 결합수 중에서 밀도 비중은요, 쉽게 네,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용어입니다. 밀도 비중은 네, 무게가 무겁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되시겠죠?